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MBC 정은희입니다.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보다 3.3% 올랐습니다. 오름세는 다소 둔화됐는데 농산물 가격이 2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해 장바구니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. 문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.3% 올라 112.74를 기록했습니다. 물가 상승률은 8월 3.4%를 시작으로 9월 3.7%, 10월 3.8%를 기록하며 4개월째 3%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다만 상승폭은 넉 달 만에 둔화세에 접어들었는데 석유류 가격 하락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. 휘발유가 2.4% 올랐지만 경유와 등유가 13.1%, 10.4% 내리며 석유류 가격이 지난해보다 5.1% 떨어졌습니다. 반면 농산물은 13.6% 올라 2021년 5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. 신선 채소 과실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 식품 지수는 12.7% 올랐고 특히 사과 55.5%, 귤 16.7%, 쌀이 10.6% 상승해 신선 과실 지수는 지난달보다 24.6% 뛰었습니다.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4.0%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하고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작년 같은 달 대비 3.3% 올랐습니다.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속도가 완만할 거라 전망했는데 국제 유가 추이, 국내외 경기 흐름, 누적된 비용 압력의 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.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.